2022 버즈비TV 왕규왕전.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2022년 버즈비TV 왕중왕전. 이게 할 때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도 좀 체감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음을 또 체감을 하게 되고, 지금 벌써 저희가 2015년부터 거의 왕중왕전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 차 거의 가까이 다 돼가는데, 아, 네, 정말 오래됐죠. 근데 왕중왕전을 하면서 매번 이제 그 해의 악기 트렌드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취향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도 좀 지켜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변화하는 와중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또 돌아오는 항상 한결같은 루틴 같은 게 몇 가지가 또 있죠. 네. 네, 오늘도 바로 그 루틴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및 협찬품 소개. 네, 협력업체 소개 요정 송지아가 또 오늘 아주 어려운 여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네. 작년하고 또 다르게 엄청나게 협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가격이 700만 원 상당이라니. 와, 이건 뭐 저 놀랐어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고 네.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좀 많이 풀어놓은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협찬 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네트에서 스퀘어 기타 걱정돼. 걱정하지 마세요. 네, 협찬 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기타네트에서 스퀘어 일렉 기타 협찬해 주셨고요. 콜텍에서 콜트 베이스랑 콜트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스피어 기타에서 스피어 일렉 기타, 그리고 뮤지텍스 뮤직 서플라이에서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DR 스트링, 일렉 스트링 협찬해 주셨고요. 심로 악기에서 레이닉 미니 기타 앰프 협찬해 주셨습니다. KPO 뮤직하우스에서 누엑스 이펙터 되게 많이 협찬해 주셨어요. 네, 이펙터 앰프 아카데미, 테이프 에코, 에이스 오브 톤, 그리고 듀오 타임, 그리고 파이어맨까지, 그리고 사마디 NI에서 메사보기 이펙터 3개 협찬해 주셨고요. 뮤직 패러다임에서 락스탠드랑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스탠드 협찬해 주셨습니다. 프리소닉에서 폭스기어 이펙터 2개, 그리고 더 뮤직샵에서 기타 디테일 스프레이. 네, 디테일 스프레이 협찬해 주셨고요. JNR 뮤직 프로덕트에서 부드랩 이펙터 협찬해 주셨고, 레비스 스트랩 2개 협찬해 주셨습니다. 월드 사운드에서 모드기어 일렉 케이스, 그리고 어쿠스틱 케이스 협찬해 주셨고요. 에이스리 스톤박스에서 에이스리 스톤박스 이펙터 협찬해 주셨습니다. IMGO 상사에서 DNA 벗겨령 기타 스탠드랑, 그리고 그냥 일반 싱글 멀티 기타 스탠드 협찬해 주셨고요. MK 뮤직에서 이펙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엄청나게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컴프레서 오버드라이브, 트레몰로, 부스터까지 네, 협찬해 주셨고요. 형제악기에서 사베르즈 어쿠스틱 스트링 협찬해 주셨고요. 야마하 뮤직코리아에서 야마 후드티. 후드티 좋다. 후드티. 뭔가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야마하 후드티. 몽키타에서 이펙터, 네, 소울 다이브 외 뭐 다수 협찬해 주셨고요. MNS에서 준 멀티 이펙터,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앤 뮤직에서 테일러 컴팩트 폴딩 기타 스탠드 다섯 개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많이 협찬해 줬어요. 협력업체에서 이번에 정말 아낌없이 주신 덕분에 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좀 협찬품 그 합산 금액이 제일 높은 해인 것 같아요. 700만 원. 네. 역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있네요? 또 있어?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구나. 아우, 깜짝이야. 또 다른 추천 명단이구나. 아, 네. 송지아 긴장하는 거 봐. 아니야, 있으면 안 돼. 질색하는 거. 오늘 송지아 이제 협력업체 소개 네. 킬퍼는 사마디 NI를 사마디 NI로. 사마 네, 사마디 NI. 이런 또 항상 그 깨알 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오늘 그래도 다행히 네. 큰 또 문제 없이 네, 잘 아주. 지나갔습니다. 가장 저는 사실 이게 우리 그 왕중왕전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선물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고가의 선물들을 팍팍 쏘는 네. 이런 채널이 이런 없죠. 네, 네. 그렇죠. 가만히 참여만 해도 선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런 네. 버즈비 TV의 왕중왕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찬타 소개했으니까 네. 1부 끝내고 2부에서 만나. 바로 2부 갈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022년 왕중왕전 시상 내역과 순서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순서로 어탐 왕중왕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팩탐, 썬탐, 렉탐, 기탐 순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리뷰어 탑 한 줄평과 그리고 댓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선물을 팍팍 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은 2022년 어탐 왕중왕 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역대 왕중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5년부터 지금 보면은 딱 그 왕중왕에 특화된 브랜드가 보이죠. 네. 이 테일러가 테일러와 후르쿠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었던 그런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야마하의 어쿠스틱 기타 SLG200N 모델 나일론 기타 모델이죠. 네, 그때 왕중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줬었던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 114CE 모델. 그리고 2017년에는 페일톤의 데퍼 어쿠스틱 미니 MES 4 모델이 역대급 가성비로 왕중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거의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밀었던 제품이죠. 바디레즈 어쿠스틱 픽업. 생필품? 이건 거의 뭐 칫솔 같은 거라고. 네.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네. TC 일렉트로닉의 그 맞는 말이죠. 바디레즈. 그렇습니다. 네. 2018년도 탑피어가 되었고요. 2019년, 2020년은 정말 후르쿠가 득세했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후르쿠가 그 밑에 라인에서부터 레드까지 정말 모든 전 기종들이 사랑을 받았던 정말 영광의 2년을 보냈었죠. 2019년도에는 레드 GCSR 모델 에라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 탑기어를 했고 바로 그 뒤에 레드 퓨어 GSL이 또 탑기어가 2년 연속으로 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테일러가 다시 왕좌를 탈환을 합니다. 814C 뭐 테일러의 가장 여러분들이 뭐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모델이 314, 714 그리고 814하고 914는 좀 플래그십으로 굉장히 고급화된 스펙을 갖고 있는데 814 CE 모델이 2021년도에 탑기어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하게 되고요. 2022년에는 과연 이 춘추전국 시대에 어떠한 브랜드가 탑기어를 가져가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탑기어 후보를 명음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탐 진행을 맡고 있는 정은밴드 기타리스트 황명흠입니다. 2022년은 아직까지 코비드 여파가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3년은 다들 자유로워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어탐 왕중왕은 41.7%를 받은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코리안 리미티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테일러가 결국 2년 연속으로 후르쿠가 2년 연속하고 바로 네? 테일러가 탈환해서 또 2년 연속으로 가져갔어요. 네. 이게 지금 테일러의 KUR LTD 모델이 이게 그 KOR이 한국이에요. 그 국뽕 모델 814인데 한국 그 스타일로 이제 스펙이 변경되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국뽕 테일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42.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2위와 3위인 그 콜링스의 OM2H랑 구달의 트로마 모델도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 모델들이 사실 예전에 우리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국뽕. 국뽕이 굉장히 KOR은 컸다. 이길 수 그렇죠. 없었다. 국뽕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테일러의 지금 814와 바로 그 뒤를 이어받아서 KUR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2년 연속으로 테일러가 어탐을 쓸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음바페가 부러워하겠네요. 음바페가 그렇죠. 2년 2년 연속 두 번 연속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네, 음바페가 굉장히 부러워할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쉽지 않아요 2년 연속이 지금 여기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역대 왕중왕 중에서도 딱 두 브랜드밖에 없죠. 후르쿠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테일러가 네. 네, 두 번째로 2년 연속 어떤 왕중왕을 차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또 정보를 또 드려야죠. 전체 스커드 우리가 이제 스커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예전에 뭐 8.5, 9.0 이렇게 점수를 드리던 때랑은 아주 세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할 수 있게 네. 되었죠. 그래서 전체 스커드 탑 기어는
지금 올해 탑기어로 선정된 KR LTD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 84.5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점수도 높았구만. 굉장히 높았죠. 네. 사실 좋은 하이엔드 기어들이 80점이 넘어가는 모델들이 그 위로 막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좋을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가성비에서 자꾸 점수가 깎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대 중반까지 갔다라는 거는 가성비에다가 이 사운드 점수까지 둘 다 잘 나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상당히 나오기 힘든 점수다. 사기네요, 사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운드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항목을 나눈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지금 보면은 이 항목 중에서 이 KRLTD가 1등을 한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전체 1위를 한 거예요. 평균 1위라는 거죠. 아하. 사운드로만 1위를 했던 거는 사운드 점수로 37.5 40점 만점에 37.5를 받은 로저우드 HD35 커스텀. 이게 왜 탑기어를 못했냐? 너무 비싸요. 얼마 정도였어요? 이게 1,400만 원. 그 정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초입 같은 기타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비싼 나머지 가성비에서 폭망을 해서 탑기어가 못 됐습니다. 그럼 가성비 1등은 뭐냐? 아주 저렴한 모델들. 네. 살아남을 수 있는 항목은 가성비밖에 없는 기타들. 네. 콜트의 얼스 60M 18.5의 점수로 20점 만점에 18.5로 가성비 원탑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 밑에는 가성비가 거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성비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에는 가성비 높은 막 9.0, 10.0 받고 막 이래갖고 다른 기어들보다 위로 갔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사실 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운드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사운드를 웃돌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스쿼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존재 맞죠.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가성비 때문에 옛날에 정말 많이 득세를 했던 브랜드가 있죠. 바로 콜트죠. 콜트가 요즘은 탑기어에 코빼기가 안 보여. 하지만 가성비에선 여전히 원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편의성 탑은 구돌의 트로마. 이게 이제 바디가 OM 바디에서 네. 이제 TROMA인데 저희가 이제 줄여서 그냥 편의성으로 트로마. 그냥 트로마라고 부르는 건데 뭐 OM 바디지만 드레드넛 피지컬의 스트로크도 나오고 모든 종류의 연주가 되면서 편의성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8점 받았고요. 디자인은 콜트의 리틀 포레스트 엔젤. 이거는 뭐 사실 콜트가 이번에 그 특수 모델들이 나왔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네. 그래서 18점. 콜트가 사실은 지금 사운드 이런 데서는 좀 사실 좀 뭐랄까 탑결하기 좀 어려웠지만 가성비와 디자인에서 두 개나 쓸어가는 또 쾌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탐 스쿼드 탑10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올해까지는 네, 역대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 이 10위 안에 브랜드가 두 개가 겹쳐도 그냥 놨어요. 근데 이게 스쿼드에 특화된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걔네들이 얘네 이걸 다 잡아먹다 보니까 나중엔 변별력이 떨어져가지고 2023년부터는 브랜드는 하나만 거기 제일 점수가 높은 네, 그 중에 하나만 정말. 하고 나머지는 걔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 지금 일렉 같은 경우에는 내쉬가 지금 거기 생태계를 다 흐리고 있어. 다 잘라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네, 어탐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탐도 얘가 멀리 고이는구나. 그렇죠. 공동 9위가 지금 테일러와 푸르크예요 이미. 네. 벌써 고여 네. 914 C랑 레드 GCSR이 79.5로 공동 9위. 8위가 콜링스의 OM2H G 80점이고요. 그다음 6위 7위가 이거 다 푸르크잖아. 이걸 다 쳐내야 돼 다. 아, 그래 그래. 레드 GCLC랑 6위만 그리고 다 레드 퓨어 GCLC 81 80.5로 6위 7위인데 이것도 뭐 다 드러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4위가 구덜. 이것도 공동 4위네요. 산타크루즈의 OM 커스텀 에디론다 코코볼로 모델이 82.5. 구덜의 트로마가 82.5. 그 다음에 3위가 구덜의 HRGCC 83.5 그리고 올해 탑기어가 됐던 국뽕 LTD 84.5 그리고 역대, 역대 1위야? 1위는 로저우드 HD 35 커스텀 85가 되었습니다. 85점. 네. 와. 이 HD 35는 뭐 무시무시한 네, 그런 점수를 보여주었네요. 지금 여기 보면 로저우드의 그 HD 35 85잖아요. 네. 얘는 저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거 두 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등장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오고 가성비가 떨어졌던 네네. 거였고 가격이 좀 오르기 전에는 지금 국뽕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85점으로 그렇죠. 지금 역대 1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어탐은 아직까지는 85점 이상이 없잖아요. 네. 근데 네네. 기탐은 거의 이제 90점에 육박하는 모델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탐 스쿼드를 또 보는 재미가 있다 쏠쏠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탐 왕중왕을 맞춰주신 분 한 분께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야 하니까 추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탐 추천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명음 씨가 번호 불러주시죠. 선물 받으실 분은 22번입니다. 오, 오 나가 22번. 22번. 네, 간호님. 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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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허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간이 허하다는 뜻일까요? 간허. 모르겠어요. 간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간허. 모르겠어요. 네. 간허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 이제 이렇게 추첨이 되신 분들은 지금 네. 당장 선물을 먹어야 될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따가 마지막에 사다리를 타면서 이렇게 따라리리라따 여기에서 또 정해드리고 사다리 그리는 재미가 있죠. 또. 사다리 그리는 재미가 있고 또 송지아가 네. 노래 부르면서 내려가는 재미가 따라리. 있죠. 따라리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팩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2022년에는 네.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 페달형 앰프 UAE FX를 필두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페달 보드 위에 올려서 현장에서 진짜 앰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PA나 믹서를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페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각 브랜드마다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쏟아부어서 공간감형 공간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멀티 형식의 이 하이엔드급 이펙터들을 출시를 한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에 대해서 H90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메리스 LVX 각 브랜드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이 기술력을 총 동원해서 정말로 끝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2020년과 21년에 킹톤의 듀얼리스트랑 브라운 앰프의 프로틴이 왕중왕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번 후보도 왕중왕 후보도 2022년 후보들도 이 프로틴과 킹톤의 듀얼리스트가 버전 업된 버전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아, 또 그렇군요. 이게 야, 마치 이 올뉴 그랜저, 더뉴 그랜저 이런 느낌이군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좀 더 이제 편의성을 주는 옵션들을 더해가면서 사운드는 유지하되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네, 업그레이드가 된 페달들도 역시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022년도 가장 뜨거웠고 가장 네. 많이 판매가 됐고 저희 리뷰어들한테도 가장 크게 인정을 받았던 이 UAFX의 드림 65 리버브 앰플리파이어가 54.7%의 이 득표율을 얻으면서 왕중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저도 이거를 이제 네? 그 렉탐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팩탐은 압도적으로 드림 65가 1위를 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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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팩탐을 예상하기가 제일 쉬웠을 것 같아요. 너무 1위가 압도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좀 기여이기도 했고요. 뭐 나머지 악기들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빈티지한 앰프를 보유를 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녹음을 할 때 정말 좋은 앰프와 좋은 마이크가 있더라도 룸의 상황이라든지 마이크의 위치, 뭐 앰비언트 마이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좋은 녹음을 할 수가 없는데 드림 65 같은 경우는 그냥 푹 꽂고 노브 살짝 만지면 진짜로 네,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녹음을 하거나 현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요즘 사실 그런 게 인기가 좋은 것 같은 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하이엔드. 맞습니다. 이런 그렇죠. 게 가장 맞습니다.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한번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있죠? 1번부터 76번 중에 골라주시면 76번. 됩니다. 네, 76번까지고요.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모모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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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모짱님도 아니고 모모쭈왕. 네, 모모쭈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모짱님. 자, 이렇게 팩탐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은 송지아의 프로그램이죠. 네. 썬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탐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왕중왕에서 19년, 21년, 한 2년 동안 멀티 이펙터가 왕중왕을 계속 수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2년에도 쭉 진행을 하면서 기억나는 게 멀티 때문에 고생한 게 너무 많아요. 멀티가 힘들어 리뷰하기가. 네, 힘든데 IR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은 낮은데 갖고 있는 프로세서들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멀티가 위에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서였어요. 아. 그래서 멀티의 또 그 역량이 굉장히 높았던 한 해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왕중왕은 어떤 기어였나요? 베일톤의 멀티 벡터 GP100. 100. 네. GP100. GP100. 그거는 이제 거의 가면은 애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생필품 네.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매장에서도 엄청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대단했어요. 가성비 엄청나죠. 네. 그리고 21년 작년에는요. 핫톤. 핫톤. 네, 그래서 멀티 벡터 암페로 1. 암페로도 엄청 엄청 나갔다. 다 생필품 같은 애들만 네. 받았네.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네, 그런 왕중왕이었었고요. 그래서 2022년 왕중왕에서는요. 이제 3위가 플레마 이펙터예요. 플레마. 네. 그나마 플레마도 이제 시리즈별로 쭉 네. 했었는데 굉장히 사운드적으로 탄탄한 네, 그런 기어였고요. 그래서 FC16 옵티컬 트레몰로 8.6% 받았고요. 그리고 1위를 먼저 발표해 드릴 건데 1위의 후보 중에 베일톤하고 핫톤이 우리 역대 20년, 21년 왕중왕이었잖아요. 경합을 하네요. 네. 오, 대단합니다. 베일톤 멀티 이펙터 GP200LT 랑 네. 핫톤 이펙터 솔프레스 2. 오, 야, 이 재밌다. 양상이 경합. 재밌네. 네. 경합이군요. 그래서 나름은 솔프레스. 아, 솔프레스. 아, 형님 다 같이 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1위는 네, 베일톤의 멀티 이펙터 GP200LT. 좋아요. 얘가 진짜 진짜 좋아 그. 아, 그 진짜 좋아. 얘 59%예요. 그렇군요. 네, 반 이상을 가져가. 아니 이게 사실 경합인 줄 알았는데 경합이 아니었네요. 압살이네요. 압살이죠. 압살. 네. 네,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얘는 59%. 가성비도 그랬고, 예, 네, 사운드도 그랬고 엄청나게 되게 좋았던. 이게 사실 베일톤도 브랜드로 치면 좀 깡패야. 그렇죠. 왕중왕 되긴 그렇죠. 너무 좋은 브랜드라. 네네. 결국엔 가성비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썬탑 중에 네. 제가 번호를 하나 고르겠습니다. 네. 몇 번까지 몇 번까지 있나요? 82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나는 48번. 48번. 스트레스 프리 님입니다.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프리. 아, 스트레스 프리. 네, 프리.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프리라고 들었어. 노 스트레스. 스트레스 풀. 아, 노 스트레스. 오케이. 와우. 아, 축하드립니다. 스트레스 프리 님. 네. 자, 이렇게 또 한 분의 수상자가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은 렉탐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2022 렉탐 현 PD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2020년과 21년 왕중왕에 선정됐던 네. 장비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네. 뭐 이누 씨도 지금 현업에 계시고 네. 선생님도 지아 씨도 뮤지션이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이 해에는 이게 왕중왕에서 탑기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품들이네요. 그렇군요. 2020년도에는 캠퍼 프로파일러 파워헤드 캠퍼 그렇죠. 캠퍼 앰프까지 장착. 압도적이었죠. 네. 캠프 뭐 압도적이죠 사실. 네. 네. 그리고 2021년에는 네. 뉴럴 DSP에서 제작이 된 쿼드 콜텍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뭐 투탑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그 두 개가 순서대로 마토스가 쓰고 있는 게 그 코드. 네, 맞아요. 아, 저도 쓰고 맞아요. 있고 버르도 쓰고 있고 은총이도 쓰고 네. 있고. 뉴럴 쇠로 된 거. 네. 네. 뉴럴 저는 그거 프로그램으로 샀어요. 아.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렉탐은. 그리고 이제 그 레코딩 타임즈 2022년 왕중왕 후보들을 보고 있으면 네. 확실히 UAFX가 유니버셜 오디오가 좀 압도적인 한 해였다. 그렇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볼트, 볼트 시리즈가 무려 두 대가 왕중왕 후보에 올라왔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은총 씨랑 이누 씨가 사랑에 맞이한 웜 오디오의 헌데스 네. 마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47F가 네. 또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와,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죠. 합리적인 정말.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던 진정한 방구석 이 뮤지션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모투의 M4. 모투가 역시나 후보로 올라왔고요. 이 독특한 점이 이미 이펙터 타임즈에서 왕중왕에 선정된 UAFX 드림 65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여섯 대의 이 악기들 중에서 왕중왕에 선정된 1위 기어는 이관왕입니다. UAFX 드림 65. 아, 드림 65 대단하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네, 좋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뭐
그 팩탄뿐만이 아니고 렉탄 쪽에서도 상대할 그쵸. 만한 대적할 만한 기어가 없었어요. 그쵸, 그쵸. 사실 뭐 캠퍼나 쿼드 코어텍스나 그 정도 급의 만약에 멀티 팩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대적을 그쵸, 해볼 그쵸. 수 있었겠으나 사실 이 두 기어는 뭐라 그래야 될까? 완전 업계의 탑 기어잖아요. 그쵸, 그쵸. 그 우리 올해의 탑 기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UA가 싹 가져가네요. 2위도 UA예요. 실제로 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 기타부터 시작해서 이펙터를 거쳐서 제일 끝단에 있는 앰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탑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죠.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탑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만약에 기어 타임즈에 이 친구가 또 리뷰가 됐다. 그러면 또 기어 타임즈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주로 기타가 가져가니까 탑 기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쵸? 굉장히 높은 네. 순위를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2위도 지금 보면은 유니버셜 오디오의 볼트가 볼트 476이 네. 차지했고요. 또 이제 모두. 그76 컴프레서가 들어간 76 모델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렸고 그리고 3위가 모투의 M4가 12.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반수네요. 대단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올해는 뭐 드림 65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적을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엄청 팔리고 있군요. 네, 그럼 바로 이것도 추첨을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렉탐 추첨 명단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은총님 1번부터 71번까지 추첨해 주세요. 2022년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해도 더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네, 9번 축하드립니다. 네, 9번! 9번 누구신가요? 김진호님. 김진호님. 내가 이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 김진호 그렇군요. 네. 네, 처음으로 본명이 나왔어요. 막 네. 쭈앙 막 이런 거 나오다가. 그렇죠. 처음 김진호님이 네, 네. 렉탐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렉탐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네. 그래도 역시 우리의 메인 컨텐츠, 기탐. 그쵸? 기탐은 할 것도 많고 설명드릴 네. 것도 많고 후보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부로 넘겨서 다음 시간에 바로 기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